K-POP 한류 열풍의 중심, 전 세계인과 함께하는 생방송 뮤직뱅. 네, 안녕하세요. 예금자 여러분, 미니미니 채미니, 채미는 냉장, 아기의 냉장 은채입니다. 채채책 은채민. 은채씨,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아니요, 잘 못 지냈어요. 네, 왜요? 무슨 일인데요? 아니 글쎄, 예금주분들 너무 보고 싶어서 하루하루가 진짜 느리게 가더라고요. 예금주분들도 아기의 냉장 은채 보고 싶으셨죠? 아니 은채씨, 자꾸 이렇게 예금주분들 마음을 설레게 만드실 거예요? 아니, 설레게 해드려야죠. 네. 예금주분들의 금요일은 은채꺼. 채민은 행장님은 잘 지내셨어요? 네, 엄마. 아, 범인이요? 알겠어요. 아니, 지금 생방송 중인데 전화를 받으시면 어떡해요? 빨리 집어넣어요. 네, 엄마. 아니. 은채은 행장님. 아, 그게 아니고요. 사실 엄마. 제가 범인을 잡느라 되게 저번 주에 바쁘게 지냈거든요. 에? 범인이요? 네. 아, 채민 씨. 왜요? 아, 채민 씨가 출연하고 있는 드라마 속 내용 아니에요? 네? 아니, 여기서 딱 선택하세요. 드라마 속 선재예요? 아니면 뮤직뱅크 채민은행장이에요? 아... 하나, 둘, 셋! 아, 무슨 소리예요? 그게 아니라 채민은행장의 마음을 훔쳐간 그런 범인을 찾고 있었다고요. 아, 그래요? 네. 그게 누군데요? 제 마음을 빼앗은 범인은 바로 오늘의 컴백팀들! 오, 채민씨! 아, 이걸 이렇게 연결하시다니. 훗. 역시 뮤직뱅크 은행장 5개월 차 바이브가 느껴지네요. 그쵸? 네, 뭐 오늘은 제가 하나 배워갑니다. 아, 네, 뭐. 네네. 아, 그럼 마음을 훔쳐간 주인공들 신나게 채채책 해볼까요? 채채책! 먼저 다크섹시 타락천사가 된 더보이즈의 역대급 컴백 무대가 기다리고 있고요. 무려 6년 만에 반가운 신곡으로 돌아온 포스트맨. 사랑스러운 매력 50-50는 물론 두근두근 핫데뷔 하우의 무대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예금주분들, 여기에서 채채책 기다려. 자, 그럼 저희는 2월 넷째 주 K차트 1위 후보를 확인해볼까요? 함께 보시죠. 2월 넷째 주 K차트 1위 후보입니다.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케이씨의 테디베어. 과연 이번 주 K차트 1위는? 채채책 은채민. 은채씨, 저희가 예금주분들을 위해 준비한 코너가 있죠? 맞아요. 뮤직뱅크 은행장 은채민에게 물어봐 묘물. 앞으로 뮤직뱅크 SNS에 무엇이든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틈틈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질문을 받지 못한 관계로 오늘은 제가 질문을 준비해 봤는데요. 언제 준비하셨대요? 아, 미리 하셔야죠. 자, 묘물 바로 시작합니다. 은채 은행장의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저는 일어나서 차가운 물을 먼저 마십니다. 아,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따뜻한 물 마셔요. 알겠죠? 아, 네. 자, 따뜻한 물. 오늘의 출근길 어떤 생각을 하면서 왔나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베레모를 써서 아주 기분 좋게 출근했어요. 네, 되게 잘 어울리시는데요? 고마워요. 아, 좋아요. 자, 생방송 중에 또 멘트 실수를 하면 드는 생각은? 일단 웃고 보자. 맞아요. 그게 답인 것 같아요. 오늘 퇴근하고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저는 오늘 빨리 퇴근해서 집에 와 있는 택배를 빨리 뜯고 싶네요. 아, 꼭 뜯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예금자 여러분, 재밌게 들으셨죠? 예, 네, 아, 그쵸. 자, 앞으로 SNS에 묘물 질문 많이 올려주세요. 네, 다음엔 제가 질문 가져올 테니까 채미 씨도 긴장하세요. 네, 긴장할게요. 네. 자, 그럼 저희는 한계 없는 매력 TNX의 무대 얼른 먼저 만나볼까요? 체크 해볼까요? I need you. 2023년 2월 넷째 주 뮤직뱅크 K차트 1위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부석순과 스테이씨. 과연 1위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점수 공개해주세요. 디지털 음원 점수, 방송의 수 점수, K-POP 팬투표 점수, 음반 점수, 소셜미디어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네, 스테이씨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소감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스윗! 스윗! 아, 스윗 너무 고마워요. 진짜
진짜 꿈만 같은데 우리 수희 덕분에 지금 테디베어로 뭔가 꿈꾸는 느낌이고요. 저 말했잖아요. 우리 수희 씨 저희 스테이시의 테디베어라고 항상 곁에 묵묵히 있어줘서 고맙고 저희도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같이 행복한 추억 만들어보고요. 저희 하이업 식구분들 그리고 저희 헤어 메이크업 선생님들 그리고 스타일리스트 선생님들 그리고 안무 선생님 그리고 보컬 선생님 그리고 항상 도움 주시는 많은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멤버들도 너무 수고했어요. 네. 또 얘기하고 싶은 사람 있나요? 네, 사실 테디베어라는 앨범이 많은 대중분들께 응원과 희망과 힘을 드리려고 만든 앨범이었는데 네. 오히려 저희가 정말 많은 에너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스윗한테 대중분들께 정말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 번도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네.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아마 생방송 지금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 스테이시 부모님 전부 모두 감사드린다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뮤직뱅크에서 처음 런티뷰를 1위 했을 때 눈물을 보였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 울지 않고 씩씩하게 앵콜 무대까지 마치고 가겠습니다. 자, 또 아이선 인사가 있어요. 네. 스윗 그리고 저희 부모님 그리고 모든 아티스트분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다치지 말고 활동 잘 마무리합시다. 화이팅!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까요?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뱅크.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